매주 금요일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우리 연예 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텐아시아 김하진 기자, 시사평론가 겸 명화배우 남태우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태우 씨는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네. 저희가 좀 일찍 당겨져서. 네. 네. 원래 시간하고. 네. 이게 방송도 당겨졌지만 저희 예. 오늘 코너도 좀 당겨져서. 예. 네. 지금 열심히 남태우 씨 지각하는 걸 보호해 주는 겁니까? 네. 그래요. 저희가 2부하고 4부 순서가 지금 바뀌어가지고요. 네. 5원씩 원이 약간 늦는다는 관계로. 그러다 보니까 남태우 씨가 도착을 못했는데. 남태우 씨 오면 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프닝에서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방탄소년단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김하진 기자 갔다 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그 요즘 방탄소년단이 너무 핫하기 때문에 네. 기자들도 엄청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왔고요. 우선 300여 명이 왔고 그중에서 외신은 30여 명 정도 됐는데 11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오전 11시. 9시 반부터 취재진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김하진 기자 질문도 하더라고. 그 많은 기자들 중에 어떻게 질문 기회를 얻었을까? 네, 열심히 손을 들어서. 아, 손을 들었습니까? 네. 아, 손 들면 되는군요. 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네. 네. 뭐 특별한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손 들어 열심히 손을 들어서. 네. 당시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우선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여서 장소도 굉장히 넓었을 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동시통역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보통은 1시간 정도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을 하는데 예. 그 방탄소년단 경우에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그리고 글로벌 기자 간담회라고 해서 그 앞부분 30분 정도는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아하. 전 세계를 통해서. 네. 예. 전 세계를 통해서 통역을 동원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런 기자 간담회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 봤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하진 기자가 질문한 게 영어 앨범을 낼 생각이 있느냐. 네, 빌보드 이번에도 1위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빌보드에서 이례적으로 좀 빨리 발표를 했는데 예. 빌보드에서 1위를 할 정도이면 이제 영어로 음반을 내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예. 네, 그럴 계획은 없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말로 해도 1등 하는데 굳이 영어로 네, 할 필요 네. 있을까요? 맞아요. 이번에 어디 그 독일 음악 프로그램에서 네. 한 소녀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거 어느 나라 말이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네. 하고 그 방탄소년단이 우리말로 노래를 불러서 그게 유행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위상도 올라갈 테고 네. 그것 때문에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급증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네. 그 우리가 일본 애니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아니 그것 때문에 일본 공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귀가 들리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그 한국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그걸 굉장히 간담회 내내 강조를 했습니다. 예. 새 음반 당연히 소개했겠죠.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선 했고, 이제 그 곧 투어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질문에 방탄소년단에게 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네.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아.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과 관련해서 아미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 모든 것들은 아미 덕분이다. 아미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보이는 라디오로 이정희님께서 방탄소년단이 지금 KBS에서 나오고 있어서 옆자리 동료는 KBS 보고 있고요. 저는 YTN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음악 방송 하고 있죠. 네. 사장님 죄송해요. 예, 일하십시오.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지. 아, 라디오는 귀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예, 충분히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늦게 오셨으면 조금 조용조용하게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티를 막 내셔야겠습니까? 시끄럽게. 네, 반갑습니다. 예. 상당히 오해가 많으실 줄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늦게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이 아직 그 연령대는 다들 젊잖아요. 네, 그렇죠. 20대 초반입니까? 20대 초중반이죠. 초중반. 네. 20대 초중반에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으면 그 부담감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RM이 좀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자신의 모습은 조명 때문에 굉장히 환하게 보이는데 자신은 조명 때문에 객석이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서 순간 굉장히 무대 위에서 무서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높아진 위치까지 더해져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팬들의 힘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이런 에너지들이 그것을 균형을 맞춰준다. 그런 무서움을 좀 날아가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저희는 어느 정도 그 부담감이고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걸 받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인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또 유명 뮤지션들은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태호 씨는 어떻습니까? 그럼 배우 생활하니까 인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중압감 이런 거 있습니까? 인기가 없음에 대한 중압감과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그 기뻐한다든가 굉장히 화를 낸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인기 없음에 대한 큰 중압감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남태호 씨를 봐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제가 자기 신들이 이해할 만한 감정의 게이지를 넘는 경우가 예.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인기 없음에 대한 중압감이 아닌가. 일부 또 일탈하는 경우는 뭐 마약이나 이렇게 손대는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높은 인기도 부담이지만 자신이 생각한 만큼 어떤 그 연기든 노래든 이 활동들이 예, 자신의 기준에 차지 않았을 때 굉장한 열패감 같은 것도 상당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전적으로 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 어쨌든 방탄소년단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아미 같은데 제 나이 제한은 없나요? 저 같은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까? 네, 나이 제한은 없고 대신 그 팬클럽에 가입을 하려면 방탄소년단에서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서 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럼 뭐 시험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테스트. 네. 아 갔다가 그래요? 혹시 나이 때문에 뭐 어떤 뭐 따돌림 당하거나 이런 건 없겠죠? 네, 나이 아니요, 때문에 연세 많으신 네. 분들도 팬이 많습니다. 네, 팬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공부를 일단 해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가수 정승환 씨도 오랜만에 신곡을 들고 컴백했다. 정승환 쇼케이스도 있었고 김하진 기자가 여기도 다녀왔다. 네, 다녀왔는데요. 1년 2개월 만에 새 음반을 발표를 해서 그만큼 팬들도 많이 기다렸고 정승환 씨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음반이고요. 이번 발라드 곡은 우주선이라는 타이틀곡인데 예. 그 기존에 냈던 음반 좀 슬픈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좀 색다른 느낌이라고 합니다. 예. 남태호 씨 정승환 씨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예, 개그맨인가? 이름이 같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도 하나는 맞췄습니다. 예. 예. 안타깝네요. 예. 예, 저도 몰라서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네요. 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솔로 가수입니까? 네, 솔로 남성 가수고, 예. 아마 OST를 통해서 노래를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노래? 네, 너였다면이라는 곡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나의 아저씨 OST도 불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의 아저씨 제가 진짜 참 재밌게 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노래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게 OST입니까? 네. 나의 아저씨 OST도 정승환 씨가 불렀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작가님이 저렇게 자신 없게 굉장히 그 불안해하면서 질문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솔로입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 네. 야. 아니 뭐 이렇게 그룹을 아이돌 그룹을 하다가 솔로로 요즘에 많이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서. 네. 예, 그러면 이번 앨범은 발라드. 네, 우선 발라드 새소원이라고 불리는 만큼 발표하는 곡들은 다 발라드 곡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리메이크 곡도 있는데 리메이크 곡도 발라드를 리메이크했네요. 네. 이현우 씨의 슬픔 속에 그들 지워해. 가창력도 굉장히 좋고 또 DJ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심야 라디오 DJ. 네. 그렇군요. 예. 유희열 씨와 같이 작업했다고요? 유희열 씨가 대표로 있는 안테나 소속 가수예요. 그리고 유희열 씨가 직접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발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음반마다 유희열 씨가 굉장히 조언도 많이 하고 프로듀서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유희열 씨는 압니다. 네. 유희열 씨는 아마 북한 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네. 그게 뭔 비유죠? 굉장히 그만큼 이제 한반도 전체에서 유명한 뭐 가수자 엔터테이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짧은 바지와 어색한 멘트 예.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히트하시죠. 나의 아저씨 OST 중에 보통의 하루를 불렀다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네. 정성한 발라드 최고지요. 이렇게 그러네. 저도 한번
노래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제목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앨범 제목은 안녕 나의 우주이고요.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은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네, 발라드 곡 제목으로는 좀 신선한 느낌이죠. 네. 아, 정선한 씨도 그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 데뷔했군요. 네, 거기서 유열 씨가 발탁을 한 거죠. 아, 네. 요즘에 오디션 출신 가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리즈로 이렇게 방송이 되면서 매년 새로운 가수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 케이팝 스타뿐만 아니라 뭐 슈퍼스타 K도 시즌이 굉장히 거듭되면서 많은 가수들이 나오고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션 프로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그 사람 한 명 세워놓고, 네. 너는 이게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막 이렇게 뭐라 그러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요. 네. 물론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런 짓을. 네. 특히 남태우 씨한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게 재밌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보는 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경쟁사이긴 합니다만, 또 뭐 긍정적 효과는 기획사들이 뭐 과당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뭐 공정한 룰을 갖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특정 개인을 대상화해서 평가하고 한다는 게. 예, 그렇죠. 뭐 사실은 부담스럽죠. 예,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좋게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상당한 심적 부담과 뭐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예. 그런 부담감이 크죠.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뭐 영화 오디션이나 뭐 이런 오디션, 기획사 오디션이냐. 네. 그건 뭐 자기들이 원해서 스스로 하는 거지만. 네. 우리는 TV로 공중파로 그게 방송이 되면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은 한번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네. 각 방송사마다 다 비슷한 있죠. 컨셉에서 네.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지나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면이 좀 있고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연기나 이런 경우도 보면 오디션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실제 연기를 들어가면 상대 배우하고 감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편한데 그냥 모르는 감독, 조감독 앞에서 할 때 굉장히 실제 그 기성 연기자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경쟁해서 이기고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이런 프로가 열풍일까요? 우선 오디션 네. 프로그램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가혹하게 평가를 하고 그 나온 참가자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 잘 되는 모습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여주면 그 대리만족도 느끼고 또 이렇게 좀 감정에 좀 몰입해서 보게 돼서 아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잘하는 모습.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해 봅시다. 배우 마동석 씨가 마블의 새 영화 더 이터널스의 출연을 논의 중이다. 마동석 씨는 뭐 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언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마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마동석 씨를 그 캐스팅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도 사실 이 영화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른 출연자에 대해서도 확정이 된 바가 없고 마동석 씨가 어떤 역할로 나오는지도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는데. 아, 그래요? 근데 출연을 논의 중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뭐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소식이어서 빨리 좀 다뤄진 것 같습니다. 액션 영화일 것 같네요. 네. 히어로 또 초능력과 불사의 몸을 가진 이터널 종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안젤리나 졸리가 출연해서 더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마동석 씨가 할리우드에서 관심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영화 부산행이 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또 할리우드에서도 캐스팅 제안을 몇 차례 받았다고 해요. 네. 예, 뭐 이병헌 씨, 배두나 씨, 김민준 씨 이런 분들도 뭐 할리우드에서 네. 활약하고 있고 남태우 씨는 할리우드에서 제안도 안 오겠지만은 네. 일단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겠죠. 언어 장벽은 어느 나라에나 있죠. 그 한국에서도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표준말을 구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것도 언어 장벽이 있네요. 예, 여기도 장벽이 있기 때문에 예. 할리우드가 특별히 더 어렵거나 이렇지는 예, 않습니다. 예. 표준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구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약간 뉘앙스가 예. 다르다고 보시는데 저도 완벽한 표준어로서 지금 DJ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저도 이 작가는 굉장히 표준말을 구사한다고 굉장히 예. 그 딕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할리우드를 가더라도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했을 때 저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출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산행 2 연상호 감독이 이번에 이제 반도란 작품 또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작품 전에 이제 부산행이 워낙 흥행해서 마동석 씨가 또 UFC의 그 코치도 했기 때문에 예? 저 상당한 그 뭐 마블이나 이런 곳에 그 히어로의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잘 먹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가 영화계에 의미 있는 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예, 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렇죠. 같죠. 아, 같습니까? 예, 그걸 계속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예, 예. 1895년에 프랑스의 리메르 형제가 영화를 이제 발명했죠. 과학적 발명품인데 지금 124년인데요. 한국도 역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제 때 들어왔지만 100년이 됐고요. 예. 의리적 구토란 작품이 최초의 작품입니다. 뭐 아리랑 아니었습니까? 아리랑은 1926년 작품인데요. 나홍규 선생의 이제 대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예. 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냐면 항일 정신을 본격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 작품이 일본에 있고 한국에 원본이 없습니다. 아리랑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죠. 우리 스스로도. 예. 예.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 영화는 이제 100년을 맞이한 세계 영화사에서도 역사가 짧지 않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의리적 구토. 구토입니다. 구투. 구투? 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타로 추정됩니다. 아, 의리적 구투. 예. 이것도 필름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국 영상자료는 이제 상암동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 필름 영화 시대 때 필름은 이제 질산염 뭐 이런 것들에서 일제 때 대동아 전쟁 뭐 이렇게 해서 폭탄으로 쓰여지거나 나중에 이제 학생들의 모자들 보면 모자창이 빳빳하지 않습니까? 그 필름으로 쓰여지고 이렇게 해서 소실된 게 굉장히 많아서 이제 보관해야 되겠다 해서 의무적으로 만든 게 영상자료원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 필름은 없는 게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의리적 구토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리랑이 없는 거로 봐서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나오셔야죠.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네.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예. 있는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예. 남태호 씨가 이야기하는 동안 김아진 씨가 좀 검색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의리적 구토 필름이 남아있는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금 얘기한 한국 영화 100년 기념해서 예. 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 추진위가 프로젝트를 여러 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어요? 예, 10월 26일과 7일 양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축하 행사 그리고 한국영화 100년 100경 볼거리 및 100년 인명사전 제작 등 주요 사업들이 있다고 하고요. 예. 한국영화 100인 100년 옴니버스 영상 제작 프로젝트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명의 감독이 100초짜리 영상을 100편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찾아봤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예. 네. 한국영화 100년을 맞이해서 영화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 남병호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굉장히 많죠. 일단은 이제 스크린 독과점 문제로 인해서 소수의 영화만이 흥행할 수 있는 구조. 이것에 대한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같은 맥락인데 이게 실제로 스크린 점유율을 보면 헐리우드 영화와 한국 상업 영화가 거의 50%를 차지하면서 97% 정도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뭐 남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또는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영화들을 골고루 볼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작 환경은 지금 많이 좋아져서 표준 근로 제작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제작 배급 상량의 수직 계열화 문제 헐리우드에서는 이미 개선됐기 때문에 이 겸영 금지라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산적한 문제들 꽤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독립 영화와 상업 영화로 상징되는 예. 신구 영화인들 간의 갈등도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도 좀 다른 게 70년대 문화의 암흑기라고 했던 소위 박정희 정권 시절 때부터 해서 쭉 흘러왔던 예전 영화인들의 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하죠. 이런 분들과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독립영화를 필두로 해서 많은 영화인들이 나왔는데 예. 이분들이 굉장히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에 있어서나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영화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충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을 좀 화합하고 봉합해 나가는 것도 과제가 아닐까 봅니다. 예. 의리적 구토는 필름이 없는 것 같네요. 네. 남아있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기록으로만 존재한다고. 네. 네. 제 추정이 맞긴 한데 제가 확신하지 않았을 뿐이죠. 네. 충분히 맞는 것이고요. 지금 제 상태가 별로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긴급히 빨리 방송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치과에서 이 치료를 받다고 왔습니다. 지금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자칫하면 입에서 미스 프린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런 걸 알리고 싶었군요. 약간 그런 그 자기 자랑 내지는 제작진에 대한 어떤 항변 이런 거 좀 하고 싶었죠. 예, 예전에는 한국 영화를 방화로
불리면서 그렇게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요즘은 한국 영화를 더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짧게 좀 부탁드려요. 뭐 전 세계에서 보면 그 자국 영화가 흥행하고 있는 곳이 그나마 한국, 프랑스, 인도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이 이제 가장 그 잘 뭐 자국 영화가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토리텔링에 따른 그 한국 그 제작자들이나 영화인들의 창의성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리고 뭐 손재주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크게 작용하고 또 스크린쿼터라는 보조적인 장치 몇 가지 이런 것들이 흥행을 좀 돋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아이러니한 건 배타적 민족주의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나 영화를 좀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일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국 영화 사랑으로 좀 이어지고 예전에는 방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죠. 좀 수준이 예, 낮다 이런 인식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한국 영화 수준, 질적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6302님께서 의리적 구토가 맞습니다. 필름 없습니다. 1934년 청춘의 십자로가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 청춘의 십자로가 맞습니다. 다시 예. 그 작품을 가지고 새로 제작됐습니다. 예. 예.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